네, 안녕하세요. 자,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추천 주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한번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 이상 올라가면서 장기 국채 금리보다도 단기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국 금리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뭐 오늘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던 것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고, 자, 핫한 AI 반도체,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모처럼 만에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또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어요. 그 국내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 나오면 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단기 국채 금리라고 하면 단기는 이제 3년물까지를 우리가 단기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장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7년물 이상은 장기라고 얘기하고, 흔히들 이제 10년물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자는 어떻게 되면 오를까? 시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자, 우리가 1년 적금이 있고 5년 적금이 있다. 그러면 5년 적금이 훨씬 더 이자가 높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위험도가 올라가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국내에서 채권 시장 자체가 불확실함이 커지니까 회사채가 어떻게 됐어요? 회사채가 올라갔죠. 자,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위험도가 상승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현재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금리 자체 4.5%에서 지금 현재 단기 금리는 그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오히려 장기 금리는 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결국에는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단기 금리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시장이 여기에서 금리를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금리가 안정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뭐 우리가 제임스 블러드 총재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은 매번 나올 때마다 0.5%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은 의결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만 많은 그런,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2023년도 FOMC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 방향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3.75%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오늘 동결됐지만 과연 정말 3.75%까지만 올릴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당분간 없다. 그 얘기는 안 한다. 물가가 2% 확인 전까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전월 대비해서 0.8% 또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자, 물가가 예상 경로로 움직이면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자, 환율 특정 수준에 대한 타겟 하지 않고 쏠림 현상 시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은 뭐냐, 왜 이 3.75까지를 얘기를 했을까를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3월 21일과 22일 여기서 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별표가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별표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별표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점도표라고 해서 우리가 의원 한 명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점으로 찍어서 보여줍니다. 나는 5% 이상을 원해요. 장기금리를. 그럼 5% 이상의 점이 찍히고 나는 6%를 원해요 하면 6%의 점이 찍힙니다. 한마디로 이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점도표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3월 달에 0.5%에 대한 가능성이 26%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오늘 뉴스였어요. 자, 저는 0.5%를 금리를 올릴 거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0.25% 정도 금리에 대한 인상은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하고 약간은 그 페이크적인 모습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이제 0.5%라는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좀 일부 발생을 한다고 보고, 미국은 지금 현재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대로 가만히 놔둬도 물가는 내려갈 거예요. 왜?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유동성이 확대가 된 측면이 있고 올해는 이제 유동성을 작년부터 줄여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유동성을 거둬들임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잡는 개념은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최소 3개월 이상에 대한 기간을 두고 텀을 두고 진행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도 꾸준하게 금리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다만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빠르게 물가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냐, 지금 시장은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0.5%를 한다고 해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보다 더 이 FOMC 의원들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0.25% 정도에 대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만약 4월 달에 대한 또는 4월 달에 또다시 이런 CPI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면 5월 달에 또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창용 총재에 대한 발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4월 13일에 금리 인상 또는 동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3월 22일 날 금리 인상을 만약에 했다면, 자,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실 과거에 2018년도에서 19년 거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금리가 역전이 됐었는데 그때는 금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가 채 안 되는 금리 차이가 났는데 현재는 금리 차이가 1.25%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에 대한 금리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3월 달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4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했다라고 보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전반기에 한 번 더 이어간다면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현재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완만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아직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피크아웃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행스럽게도 2420포인트 부근을 지지를 밟고 반등을 좀 나타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저희 회원분들하고 얘기했던 것도 금리 자체가 바닥을 형성을 했다. 아, 금리가 지금 현재 동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2420포인트는 그 전부터 옆에서 행보를 해왔던 바닥에 대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은 길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상단은 얼마가 되느냐? 상단은 2470포인트 정도가 상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2450포인트가 또 하나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를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2400포인트에 대한 일부 이탈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여기에서 만약 올라가서 247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3월달은 긍정적이겠지만 4월달은 상당히 힘겨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부 조정이 좀 나타나더라도 24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오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개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보고요. 그래서 먼저 빠지는 게 낫다. 어설프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바에는 먼저 바닥권역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 주제가 이제 핫한 AI 반도체였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주식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들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 가격이 이제 $100까지 내려왔었어요. 그 이후에 현재 $220 선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챗GPT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가 들어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자, 주봉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지고 상승이 강하게 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바닥에서 보면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래량들이 이제 손바뀐 물량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0.78% 소폭 하락하는 반도체 업황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엔비디아만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추이가 올라왔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 올라온 폭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 자, ASML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그 어닝 쇼크를 또 그 부분이 발생하면서 이번에 이제 배당금도 좀 크게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움직임 자체는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업황 안에서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연산을 위주로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이 되는 모습들인데, 과거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가 지금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만 이 AI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자, 그거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잠깐만 한번 같이 분류를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이 우리가 AI, 챗GPT에 대한 원리 편에 유튜브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 반도체가 있으면 우리가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장치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한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메모리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시스템 반도체가 한쪽을 차지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에 대한 저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을 처리하거나 또는 상황을 인지하고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 AI적으로 들어가면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서버용이냐 아니면 디바이스용이냐 휴대용이냐로 또 나뉠 수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유로모픽에 대한 부분인데, 신경망적인 회로 구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로모픽이 최근에 상당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GPU,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PU에 대한 부분, 엔비디아가 상당 이슈가 되는 것도 이 분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쓰려면 반드시
시템 반도체만 이슈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연산 처리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 인지를 하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방대한 데이터 양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빅데이터가 기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서버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서버에 대한 용량을 놔두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빠르게 연산 처리함으로써 우리한테 답변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런 서버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AI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런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거나 또는 신규적으로 구축하는 회사들이 많이들 늘어나게 되는 상황들이었죠. 네이버도 얼마 전 데이터 센터를 다시 한 번 더 신규적으로 설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던 것도 마찬가지에 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만 부각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럼 메모리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자, 실제로 메모리에 대한 가격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자, 올해부터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DDR4와 DDR5 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지금까지는 꾸준히 하락한 것은 맞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미국 증시를 봤지만 엔비디아가 주도주는 맞아요. 하지만 ASML이라든지 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즉 안 오른 건 아니었거든.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회복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이나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대신에 엔비디아가 100점이라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70점, 75점, 80점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반등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SK이닉스가 작년에 실적 발표를 했던 것이 적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2022년 4분기에 SK이닉스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29%가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37%가 줄었고 영업이익도 적자였어요. 자, 적자인데 왜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아, 4분기는 적자다, 이건 팩트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1분기는 4분기보다 나빠요 좋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1분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작년 4분기가 좋을까요? 저는 시장이 이제 이걸 묻고 있다고 봅니다. 자, 1분기는 4분기보다는 좋거나 또는 비슷할 것이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오늘 SK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반등폭이 가팔랐거든. 자,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SK이닉스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SK이닉스는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SK이닉스 주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SK이닉스가 7만원을 1월 달에 찍고 난 다음에 1월 3일 날 찍고 그 다음부터 그래도 92,700원까지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가격대 또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있던 2월 달의 고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오늘 해 봤습니다. 자, 물론 현재 구간도 저렴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대형주에 대한 매매를 할 때는 저는 빠져 있는 자리를 공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급하게 쫓아가는 매매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물론 저렴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기준점, 9만원이라면 9만원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9만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에 대한 부분은 저가 권역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62,000원이에요. 얼마 전에 63,000원대보다는 물론 1,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63,800원대보다 조금 빠져있는 자리는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은 앞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제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국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충분히 6만원 밑에서에 대한 가격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저가 권역에 대한 매매로 우리가 대형주를 그리고 삼성전자나 SK이닉스를 대응하시면 어떨까. 자, 대표님 더 빠지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AI가 의미하는 것은 AI라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무인화라든지 또는 자동화에 대한 산업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단순적인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AI 관련주들, 자, 우리나라에서 과연 챗GPT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라 보거든요. 우선은 한글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영어보다 약 4배에서 5배 정도 데이터 크기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은유나 또는 함축적 의미가 많이 포함돼요. 하지만 AI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한글이 또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현재는 좀 더 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어가 훨씬 더 챗GPT도 해석을 쉽게 하는 것도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국내 AI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은 AI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수록 실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I 관련된 기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또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분 자체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AI 시장이 확대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딥러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은 수요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더 길게 보면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 정리를 먼저 한번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나 또는 SK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 자, 제일 미련한 것이 삼성전자나 SK이닉스로 단타치는 거예요. 자, 이 대형주로는 단타치지 마시고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별주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AI 관련된 부분 한번 알아봤어요. 최근에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면서 AI 그리고 2차전지 계속 그 두 가지에 대한 주제로만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 AI이지만 오늘 조금 그래도 벗어났죠. 반도체가 얘기 나왔는데요. 앞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한 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좀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전 방송사에서 저도 이제 출연을 했었고 항상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또 많은 구독하기도 하시면 제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로 데이터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 데이터 솔루션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민원2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등본 뗄 때 보면 접속하는 사이트
그 민원24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한 기업이 바로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데이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통계 분석과 예측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AI 산업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통계 분석과 예측 분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이 데이터 솔루션도 충분히 한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솔루션인데, 자, 데이터 솔루션이 현재 뭐 신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 2월 9일날 신고가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잠시 눌려있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앞서서 이제 2020년도에 한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항상 보면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불꽃숏에 대한 부분이 바닥권역 형성되고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더라도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점상까지 가면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2020년도 올랐던 때 이슈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종목까지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